안녕하세요. 오늘 5월 15일 아침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나아마사발 소발이라는 사람의 발언입니다.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얘기했던 욥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욥은 금요일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욥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되게 내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조금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자기를 좀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우니까. 그 소발이라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발이 보기에 욥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욥 자신은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 너한테 한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고 오히려 좀 가벼운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는 정말 심오한 것들이 있어서 우린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수 없는 현상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받은 지금 당한 상황이 분명히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욥의 입장에서는 뭐 내일 보면 또 읽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나 소발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의 발언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 행동을 다 아직 보고 계신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죄 말저린다.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거든요. 정말 이 악물고 죄를 짓고 싶어도 죄라고 생각이 들면 하지 않았거든요, 욥은. 근데 이 소발은 어디에서부터 그런 근거를 찾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마냥 그냥 일어난 현상을 보고 너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악인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응? 넌 그런 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짓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누나가 운전면허를 따고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누나가 이제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면 큰 길가에서 좁은 길로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돼요. 좌회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그랜저였어요. 그때 당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동해서 차를 섰죠. 근데 누나가 약간 다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은 그분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누나는 아마 앰뷸런스가 왔던 것 같고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행이었던 차가 뒤에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차가 세 대가 있었어요. 근데 차는 두 대만 사고가 났어요. 차는 두 대만 사고가 났는데 이한대 차로 병원을 간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그이 사고 난 장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차가 세 대가 사고가 났다고 그분들한테 전달이 된 모양이죠. 저는 그 사고 현장에 계속 있었고 누나만 병원에 간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차세 대가 났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차를 보면서 이 차가 사고 났다라고 규정을 짓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뭔가 항변하고도 싶어요. 근데 굳이 그럴 이유도 없었고, 저는 되게 어렸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 기억에 한 중학교 1, 2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렸거든요. 그 어른들 앞에 가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듣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하네? 하,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거죠. 요배 입장에서 이 소발의 말을 들으면 너는 큰 죄인이고 너는 처벌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당한 상황을 보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쉽게 죄인이라고 규정지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찾지 못한다면, 분명한 죄라는 사실을 찾지 못한다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사모님은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큰 병을 얻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걸 하면서 이런 어려운 이유들을 볼때 쉽게 그것을 규정하고 쉽게 그를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고 자제하고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뭔가 판단하기보다 이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조금 더그 좌절에서부터 그 절망감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을지 그것들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나도 이 소발처럼 욥을 정죄하고 그가 당한 고난을 보면서 너는 벌을 받고 있다라고 쉽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웃들의 당한 일들을 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그들을 규정하고 단정 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섣부른 판단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웃들을 그 당한 이웃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절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좀더 고민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지혜들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웃들을 살려내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다음 우리 교회 가족 중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